막으면 안 되지 않나요? 어? 어? 이거 큰 실수인데요. 막았어요. 나와서 끊으면 어떡하죠? 자, 아까랑은 다른 게 지금은 이걸 못 둬요. 왜못 두냐면 여기를 한 칸을 띄는 순간 이게 다 끊깁니다. 끼우는 수 때문에. 자, 이게 끊어도 이어서 이거 다 이쪽 잡으면 뭐 합니까? 이쪽이 죽으면 끝이죠. 자, 여기가 입구자가 돼 있었으면 자, 입구자가 돼 있었으면 이걸 나와서 끊어도 여기를 쳐놓으면 요 연결이 확실해요. 100%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단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김은지 봤어요. 김은지가 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못 칩니다. 여기 연결해야 돼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기도 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리면 다 끊어졌어요. 아니 뭐 때릴 필요도 없어. 자체로 당했죠. 자체로. 물론 천만다행인 게 여기 나가는 게 있어서 살긴 사네요. 예, 여기를 나가서 두 점을 잡는 게 있어서 살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선수 잡았잖아요. 흑이. 아 백이 백이. 여기를 뒀으면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두면요. 여기를 뒀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흙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아예.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요거 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뭐 엄청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이럴 때는 개괄을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면 계산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가 4세, 5, 6, 9배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18 40집이 좀 약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열. 야, 집은 무조건 졌는데요, 백이. 예, 네, 백이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확정가로 보면 무조건 흑이 이겼거든요? 여기가, 이거 패맛이 좀 있고요. 예, 네, 이거 패맛이 있고. 백이 선수죠, 지금. 백이 선수고 약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백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둑이. 그냥 눈에 띄는 확정가는 확실히, 예, 흑이 많아요. 흑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하나. 아, 이건 거의 계산 안 해야겠네요. 예.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러네요. 35집. 35집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한, 27, 28집. 30집이 안 돼요. 100집이. 100집도 진짜, 100집은 집이 정말 없습니다. 아, 흙은 35집. 100은 한 27, 28. 예, 잘 어울렸네요. 근데 100이 둘 차례니까 약간이라도 인공지능은 100이 좋다는 건데, 아,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치중 무조건 가야 돼요. 일단 가는 것만큼이 득이거든요. 이게 수를 안 내도 일단 치중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약간 백이 득 봐가지고 다시 바둑은 백이 약간이나마 좋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여기를 지키면 집으로도 어디가 큰지 모르고 이거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여기에 돌이 오면 당장 여기 쳤을 때 백이 4활이 걸립니다. 아까는 이런 데를 먼저 둬도 이런 데를 못 두죠. 이런 데를 먼저 둬도 이거는 4활이 안 걸리잖아요.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버리면 되잖아요. 네 집, 한 8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집, 8집. 대박입니다. 아, 역전했어요. 이건 다시. 역전 아닌가? 역전은 아니네. 자, 이러면 이제 이런 데도 함부로 못 해요. 단수 치면 당장 백이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흙이 중앙 빈삼각둔수로 단수 하나 쳐놓고, 단수 하나 쳐놓고 손 빼는 건 악수, 단수? 여기를 이렇게 찍은 걸 말하는 건가요? 아, 여기, 아, 이거요. 근데 이거 두 시간이 없지 않아요? 바로 두면은 어떻게 해요? 아닌가? 이건 때릴 수가 있나? 바로, 이렇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 나중에. 나중에 저희랑 같이 하죠. 아, 바둑이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인공지능 얘기로는요. 백이 그냥 이걸 때리면 백이 미세 하나만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 백이. 이 때려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지금 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여기를 이으면 이게 흙이 있는 거랑 백이 있는 거랑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를 때리는 순간 또 바로 여기 지켜야 돼요. 이게 두 점이 죽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치중 가고 그냥 마무리를 하면 백이 약간이라도 이긴다. 두터움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터움을. 일단 치중 갔고요. 예, 치중은 가야죠. 자, 치중 가고 이제는 패를 할순 없어요. 이거 지금 패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이 모양이 돼요. 이게 늘려서 이게 넘어가는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백을 잡으러 아, 흙을 잡으러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길 두면 아마 맞고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김문지 선수가 설마 이게 계산서가 나왔나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건가요? 설마? 야, 이게 만약에 계산서가 나왔으면 소름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두고, 예. 네. 진짜? 진짜 계산서가 나왔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지금 백이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한집반 정도? 야, 이게 만약에 김은진 선수가 계산서가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네, 이거 봐요. 야, 이거 봐. 그렇죠. 계산서가 나올 리가 없죠. 예, 나올 리가 없고. 이건 뭡니까, 근데? 뭔 뜻인지 모르겠네. 여기를 두면. 설마 이걸 젖혀서 하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설마 이걸 하려는 겁니까? 이거 하면 제가 보기엔 바로 역전일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백이 수를 내긴 했는데, 한수 늘어진 패인데다가 집으로 엄청 손해예요, 이거는 졌을 때. 아, 그냥 끝내기를 이렇게 한다. 아, 그러네요. 그냥 할 생각은 없네요. 예, 늘고, 이렇게 두고, 예,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으로 득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데, 흙집만 보면은 여기가 득이거든요? 이렇게 막는 게. 이렇게 두고, 여기로 두는 게 약간, 이쪽, 그 흙의 집만 보면 득인데, 이거는 여기가 선수가 안 돼요. 예, 백이, 흙이 손을 빼도 수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를 약간 보태주더라도 내가 여기 교환을 하고 예, 여기 뭐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또빅 때문에 나중에 막으면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백이 흙이 일곱 집이 나요. 일곱 집이 여기를 막는 게더 낫다. 예, 그 얘기네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예,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설마, 뭐, 잡으러 가려는 건 아니겠죠? 이거 하고, 에이, 설마, 이거 하고, 아니죠?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여길 치중 가서, 어? 이거 살아있으니까? 이런 거 보는 거 같은데요? 일단 찍고 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두면은 이제 여기를 둬야 되네 이거. 예, 이걸 두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잡으러 가도 여기서 집이 나니까. 예. 중앙에서 한 집이 나서 죽지 않아요. 야,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김문재 선수. 이거 지금 잡으러 가는 거 보고 있었어. 다른 수가 있나? 이거를 붙여놓고 잡으러 가는 게 있나요? 이러놓고 잡으러 가면
설마? 잡으러 가면은 이걸 치면 일로 두고 이걸 두면 여기도 서 이거를 이으면 이걸 두고 이 모양이면 이거 살았죠?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는 것 같습니다. 예, 안 죽습니다. 아, 지금 김은지 선수가 개가가 그리고 이바둑이 일단 여기 무조건 둬야 됩니다. 여기 두는 게 무조건 득이에요. 여기가 여기 지금 김은지 선수 잡으러 가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둬서 잡으러 가는 거.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두는 순간 너무 100%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김은지 선수가 만약에 내가 이바둑을 졌다 잡으러 가지 않으면 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죽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거 역전이에요. 예, 역전. 이거 역전 됐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어? 잠깐만. 와, 잠깐만.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이게 지금 잡으러 가는 게, 이제 자체로는 죽었는데, 흙은 살아있고요. 아, 백은 살아있고요. 여긴 살아있는데, 자, 문제가 여기 중앙이 문제예요, 중앙이. 이걸 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찝어서 이건 죽었어요. 예, 여긴 끊어도 이어서 백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를 끊으면, 지금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면은, 여기가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끼우는 순간 아니 뭐 끼우든가 뭐 여기를 어디 둬도 그냥 살았죠. 왜냐면 잡으러 못 갑니다. 이게 죽잖아요, 두 점이. 예. 그리고 지금 선수를 끊겼기 때문에 백이 여기도 살아야 돼요, 지금. 아, 이거 김은지 선수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이쪽도,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걸 뒀을 때, 먹여치고, 찝으면,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도 안 되네요, 지금. 이 모양이니까, 여기가 수가 납니다. 여기가 대형 수가 나잖아요, 지금. 자충이잖아요, 자충. 잡으러 가는 게 아예 안 되네요, 지금 형태가. 예, 이게 전체가 패가 되니까. 자, 김은지 선수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못 보고 있다면 역전인데요. 예, 아, 최정은 보고 있어요. 최정은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진짜 최근에 들어서 저 진짜 이렇게 어려운 바둑은 진짜 처음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못 잡으러 가요. 못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먹여쳐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걸 먹여쳐서 여길 먼저 먹여치면 되죠. 이게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이걸 늘어서 여기를 둘때 치중 가면 이게 다 죽어요. 먹여치고 예, 이 수순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걸 먹여치는 순간 여기도 옥집 이 백이 다 죽습니다. 백이. 그래서 여기를 먹여치면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먹여치고 이 필연의 수순으로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되면 이거 여기 두면 수가 나죠. 아, 여기도도 수가 나요. 늘어도 늘고 여기 두면 수입니다. 그냥 패가 되네요. 패가 이 패에 흙이 패에 굴복시켜서 때리는 순간 이 백이 다 죽어요. 이거 착각했네요, 김은지 선수. 야, 이거 난리 났습니다. 역전됐죠, 이거는. 왜냐면 손해 많이 봤죠. 예, 손해 많이 봤. 이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아무 때나 이거 여기 먹여치면 수가 났어요. 여기 먹여치면은 예, 이거 먹여치고 이거 먹여친 다음에 이거 먹여치고 다 지금 못 이어요. 아,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 역전. 이 김은지에서 못 봤네요, 이거를. 이쪽 백이 좌충이 된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 했어요. 참. 야, 이런 게 사실 김은지 전공 분야인데,
초읽기에서 최정은 정확하게 봤고요. 김은지 선수는 못 착각을 한 거죠. 이거는 잡으러 갔다가 엄청 손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3점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바둑이 미세한데 이거 김은지 선수가 이거를 저 멘탈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요. 잡으러 갔다가 지금 바둑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갔다가 지금 저희 뭐예요? 손해를 보고 지금 그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바둑을 나쁘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 엄청 흔들리죠. 엄청 흔들리죠. 에, 이거는 손해 많이 봤어. 이거 여기 끊으면은 지금 이거 여기를 못 두거든요. 뭐 이런 데를 못 두시면 왜냐면 끊으면 이게 뒤쪽이 죽기 때문에 이걸 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으면 이거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흙은 이제 살아 있죠. 왜냐면 여기 집 나는 거랑 여기 집 나는 거랑 여기 집 나는 게 맞복이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이 중앙을 먼저 두면은 여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여기까지 이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집이 나는 거 보세요, 중앙에. 아까 이 100이 빵 때렸으면 100집이 한 4, 5집 나던 곳이 흙이 거꾸로 5집이 났잖아요. 아, 이거는, 네. 근데 이 수는 좀 실수인데요? 약간, 최정 선수도 약간, 에, 너무 우세하다고 보고 안전하게 두긴 했는데. 자, 바둑은 한집반 차인데, 한집반 차인데, 일단, 그래도 100이 이 자리가 돌이 온다는 거는 천만다행이긴 한데,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아, 이게, 이 바둑은 형세 판단이 되는 게 사실, 에, 쉽지 않죠. 정리가 안된 데가 너무 많아서. 와, 이 바둑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전 벌써부터 이 바둑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바둑은 처음 봅니다. 자, 이 백이 이쪽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참, 예, 괴로운 일이죠. 끊는 게 항상 선수기 때문에. 예, 백은 그래서 지금 이걸 때려야 됩니다. 이걸 때리고, 단수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이제 바둑은 다 뒀고요. 이러고 이제 끝내 여기 느는 게 크죠. 예. 와, 근데 한집 반이긴 한데 별로 남은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역전이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둘다 마지막이겠죠? 예, 둘다 마지막이고. 와, 진짜 빨갛게 상기됐어요. 근데 최정 선수는 그래도 좀 표정이 평온해 보입니다. 와, 6,300명? 6,300명이 이 바둑을 보고 있어요? 와, 이거 무슨 신진서의 세계대회도 아니고. 아, 김은지 선수가 실수가, 후반전에 실수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여기를 이으면, 여기 이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 이을 때 이거 나가면 이거는 확실히 이제 최정 선수를 넘어갔어요. 이게, 여기가 큰데, 김은진 선수가 이쪽을 아예 생각을 안 하네요. 이게 왜 크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 이을 순 있어요. 근데 이게 자취로 이미 때리는 과의 선수가 많이 당했고, 그리고 흙이, 이제 여기 넘어갈 수, 여기를 백이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흙집이 많이 났죠. 여기가 때려져 있었으면, 예, 지금은 이건 넘어갔습니다, 이건. 예, 최정 선수가 막판에 최정 선수가 이기는 분위기예요. 여기를 때려놨으면, 이게 왜 보기보다 크냐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계속 중앙을 두는 게큰 이유가, 이쪽이 또 선수잖아요. 이런 데 두면 이 흙이 더 사활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를 이어도 당장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젖혀도 되는데, 이거 때리는 것 자체가 한 4집 정도 100집이 나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니까, 여기가 4집 나잖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끝내기가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하네요. 이 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건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까만 해도 한집 반이었기 때문에, 뭐,
모른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차이가 이제 두집 반, 세집 반까지 나고요.